아버지, 저희 왔습니다. 어, 그래, 어서 와. 주세요, 아버님. 제가 할게요. 아니야, 내가 꼼꼼히 더 잘해. 저 아무래도 결혼 잘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상하신 아버님 보고 자랐으니 이희도 잘할 거 아니에요. 어머니! 어, 어서 와라. 아니,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? 예, 오늘 선미 온대. 선미 누나요? 엄마! 아유, 이게 얼마 만이냐 그래? 아버지, 아, 그동안 건강하셨죠? 그럼! 우리 꽃찔찔이! 안녕하세요. 반가워. 자, 아, 아유, 천천히. 예, 물 좀. 네. 성훈이 처가 생긴 것도 야무진 게 살림도 잘하겠네. 그러면 친척도 아닌 거야? 어. 외가 동네에 살던 누나인데 아버지랑 단둘이 살다가 중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대. 여기가 네가 살 집이야. 엄마가 딱한 형편 들으시고 그때부터 서울로 데리고 올라와서 공부도 시켜주시고 시집도 보내주신 거지. 그럼 생판 남인 거 아니야? 남이라니,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. 아유, 우리 막 나가려던 참 내가 뭐니? 제가 담가봤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요.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. 진짜 맛은 없네. 이왕 온 김에 집 좀 치우고 있던가. 청소 좀 해야겠더라. 쇼핑 다녀오셨나 봐요. 어, 딸하고 쇼핑하는 친구도 부러워했잖니. 오늘 아주 웜 풀었다. 저도 쇼핑 좋아하는데. 저기요. 저기요? 남편 누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? 형님. 네. 아, 참. 저 이 화분 저쪽으로 옮기려던 차인데 좀 도와주실래요? 아, 기운이 하나도 없어.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겠어. 아, 예. 나 피곤할 텐데 방에 들어가서 한숨 자라. 여기가 이 근처에서 제일 괜찮은 일식집이에요. 어머니 회 좋아하신다면서요. 하나밖에 없는 며느린 제가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. 어머니! 어, 어, 왔니? 아니, 내가 얘도 불렀다. 얘도 회 좋아하지 않니? 네. 오늘은 올케가 한턱 쏘는 거야? 네. 많이 드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집주인이 전화를 했다고? 어. 이 집 팔 건데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겠냐고.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. 어머니 더 많으시잖아. 저기 집주인 내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면 어떨까 하는데. 야, 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집 사는 바보가 어딨어. 괜히 후회할 듯 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. 그렇게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지? 아, 그럼요. 마누라가 재테크를 잘해야 남자가 편한데. 알았어요.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쏘도록 놔둬! 뭐라고 했어? 아니야! 어때요? 아유, 승차 감자 아주 좋네. 편안하고. 엄마, 고마워요. 아유, 고맙긴. 변변하게 혼수도 못 해줬는데. 앞으로 좋은 데 많이 모시고 다닐게요. 알았어. 새 차 뽑으셨나봐요. 어? 어, 간만에 운전을 했더니 너무 피곤하네. 들어가요.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엄마가 말해줬어. 어머니 그릇 가게 하신다고. 나 그릇들 좀 새로 다 사야 돼서. 이건 얼마예요? 아유,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요. 내가 선물로 드릴게. 그럼 이거 한 세트 하고요. 이것도 좀 보여주세요. 저건 찾는 사람이 없어서 반품하려고 올려놓은 건데. 그림이 제 취향 같아서요. 어, 엄마! 엄마, 괜찮아? 에이, 저기 왜 또 왔어? 내가 다친 거 신경 쓰여 왔나 보다. 저기요, 아까 주신 그릇이요. 이거 빠진 게 있던데 다른 걸로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? 가게 갔더니 문이 닫혔길래요.
야! 너 때문에 우리 엄마 다친 거 안 보여? 아, 그게 내 탓도 아닌데 왜 나한테 반말을 해? 나 성훈이 누나야! 자기가 진짜 이 집 딸인 줄 아나 무슨 자격으로 나대? 뭐? 가당치 않게 어디서 신우의 행세냐고! 야! 너! 사람이 분수를 몰라도 정도가 있어야지! 너 정말? 어, 나!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누나한테? 누나! 너 왔지? 쟤가 나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는 거! 얼른 사과해! 나! 내 가족 무시하는 거 못 참아! 제일 가까운 가족은 바로 나거든? 있어봐, 흥분하지 말고 장모님 빠지세요!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지금? 당신 사과해! 못해! 먼 길 오시느라고 힘드셨죠? 잘 있었어? 네. 이모님은 여전히 참고 오세요. 사실 네 시어머니가 젊을 땐 진짜 니물했다. 봐라, 진짜 이뻤지? 다른 남자는 좀 많았게 그중 한 남자랑은 진짜 죽고 못 산 연애까지 했단다. 왜 밖에서 보자고 했어? 성훈이도 있고 이미 가정이 있었던 엄마가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거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 줄 수는 없겠어?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고마워. 근데 여기선 이해하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.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. 그때 너희들 아파트 사는 문제 말이야. 얼마나 모자른 거야? 내가 좀 도와줄까? 그럼 집주인이랑 다시 통화해볼까요? 그래! 그리고 내 차도 너 갖다 써. 장 본 거 너무 많이 나왔죠? 아니야, 그 정도야 뭐. 지금 뭐 하는 거야?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한상 차려주시겠대. 내가 지난번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렸다고. 이렇게 정오 바른 형님을 뒀으니 난 참 복도 많아, 그치? 진짜 확인? 이게 뭐야? 똑바로 말 안 해? 이게 우리 집에 왜 있냐고! 자기야! 자기야, 내 말 좀 들어봐! 자기야! 아니죠. 아니라고 말씀하세요!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 저를 속이고 살아오신 건 정말 아니시죠? 성훈아... 말씀하세요! 친딸을 양딸로 속이고 우릴 기만하고 거짓 인생 살아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! 말씀하시라고요! 여보! 아버지! 아버지! 아버지 괜찮으세요? 환자분,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? 한묵지인 것 같습니다. 의사가 뭐래니? 가세요. 아버지는 제가 돌볼 테니까 다 나가. 이 집 여자들 진짜 무서우니까 다 나가. 다 나가라고. 자기 진짜 왜 그래? 너도 들어가. 보기 싫으니까. 네가 온 집안을 다 휘저어 놓고도 할 말이 있냐? 그게 내 탓이야? 이게 가족이야? 이게 가족이냐고!
쳐! 제가 일부러 말한 거 아니에요. 오해 마세요. 이제 속이 시원하니? 두 분 다 쓰러뜨리니까 속이 시원해!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맘졸이며 살았는데 어떻게 지켜온 가정인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? 엄마한테 잘해. 엄마한테 잘못하면 그때 진짜 너 가만 안 둬. 이러고 가시면 어떻게 해서 저보고 어쩌라고! 믿기라고! 나 진짜 죽겠어. 어머니 도통 드시지도 않고 당신 대체 언제까지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할 거야? 불평하지 마. 이 모든 일의 발단 너니까! 뭐? 그 입 다문 조건으로 집 받고 차 받으니까 좋았냐고. 아파트 계약할 때 실실거리던 네 표정 진짜 역겹다. 기막혀? 그거 나 혼자 받은 거야? 그것뿐이야? 사람 약점 잡아 이용해 먹고. 아! 왜 다들 나만 갖고 그래? 내가 동네 복이야? 너 때문이지. 그럼 누구 때문이야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뭘 잘못했는데? 몰라 몰라! 배신이야 알아? 배신! 나 정말 억울하다고! 억울하긴 뭘 억울해? 이번 설에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비밀로 인해 야기된 부부간의 갈등 사연이었는데요. 시어머니의 처신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. 자,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?